여러분 반갑습니다. 유아림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IGCSE Additional Math의 이제 저자 직강에 대한 introduction입니다. IGCSE가 뭘까요? 우선 그것부터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IGCSE Math라는 것은 IB Math, IB 커리큘럼 학교에서 이제 채택을 하게 되는데 IB 커리큘럼 학교들에는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Pre-IB라고 해서 이제 IB MYP, Mid-Year Program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IGCSE라는 Math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찍은 이 강의는 어떤 강의냐면 두 번째에 해당되는 Additional Mathematics에 해당되는 바로 Add Math라고 불리는 부분입니다. 이 위에 있는 Mathematics, Extended Math라거나 아니면은 Core Mathematics, 이 0580이라는 시험 자체는 상당히 쉬운 편에 속합니다. 미국 학교랑 좀 따져본다면 이런 이 지금 Mathematics, 이 0580 시험 같은 경우에는 Algebra 2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Additional Math 같은 경우는 Pre-Cal 플러스 Calculus 초중반 부분까지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Additional Math가 뭐뭐뭐들을 중심적으로 포함하고 있는지를 좀 한번 설명을 해드릴까 해요. 우선 여러분들 이 수업을 듣기 위해서는 당연히 IGCSE coursework를 듣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 학생들이 이제 뭘 기대를 해야 되냐. 첫 학기 때는 대체적으로 Exponential과 Log 그리고 Trigonometry를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겨울방학 이렇게 한 학년에 1년에 끝내는 학생들 경우는 Trigonometry까지 이제 겨울방학에 끝내고요. 그리고 나서 Calculus와 Vector가 나와요.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렵죠. 칼큘러스와 벡터. 여러분들이 이제 10학년, 예비 10학년인 경우가 대부분인데 아니 칼큘러스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그래서 대부분의 학생들이 매우 난감해합니다. 칼큘러스를 지금 배우다니. 대부분 다른 학생들은 AP 칼큘러스를 뭐 11학년 때 배운다던데 우리는 왜 이렇게 빨리 배우는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뭐 12학년 때 배우는 친구들도 있고 뭐 어쨌거나 여러분들 Additional Math를 듣게 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요거까지 다 공부를 하게 된다. 이거를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왜 Additional Math냐? Additional Math 이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강의를 듣는 친구들은 상위권 학생들입니다. 물론 뭐 중상위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상위권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최상위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그 이유인 즉슨 바로 1번과 2번 이 강의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트리그너메트리나 뭐 엑스포넨셜 여러분들이 지금 모르고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 두 부분 칼큘러스와 relative velocity 이 벡터 부분은요. 지금 나와 있는 어떠한 강의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칼큘러스를 설명할 때 우리가 성격상 AP 칼큘러스라는 과목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너무 많이 공부를 하게 됩니다. 오버슈팅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이런 거예요. 미적 뭐 여러분들 그 arithmetic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일반 연산을 하기 위해서 미적분을 공부하는 거랑 그거랑 비슷하다. 물론 뭐 far-fetched라고 볼 수는 있는데 느낌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는 칼큘러스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미분과 적분을 뭐 따로따로 이렇게 뭐 우리가 다른 걸 공부하는 그런 건 아닌데 나오는 응용 패턴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10학년이잖아요. 그죠? 어차피 IB, HL과 SL 올라가서 또 칼큘러스를 배우게 될 텐데 거기서 배우는 느낌의 수학하고 여기서 지금 전달하고자 하는 칼큘러스의 성격은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는 뭔가 좀 실생활이라기보다는 실제로 응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미분이 뭐고 적분이 뭐고 이런 과정들을 스킬들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는 부분까지만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마저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한국 수능 시장에 뭐 미적분 1이나 2를 듣는다라고 한다면 그것도 너무 far-fetched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배워야 되는 부분만 아주 에센스만 뽑아서 강의를 딱 담아봤습니다. 그리고 벡터랑 relative velocity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벡터 같은 경우는요. 공부를 할 때 되게 다양한 범위까지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벡터라는 것은 프리칼큘러스 어너스 부분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벡터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느낄 때 아니 그럼 벡터를 공부할 때 우리 끝까지 다 공부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죠? IB, HL이랑 SL에서 공부하는 벡터와 우리 IGCS에서 공부하는 벡터는 느낌이 또 다릅니다. 여기서는 벡터, 지오메트리라는 것들만 위주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특징적으로 Relative Velocity라는 게 나와요. 벡터를 응용하는 부분인데 이 응용하는 부분은 IB, HL과 SL에서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내신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 IGCSE 이렇게 연습 문제들을 풀때 그때서만 볼 수 있는
마치 피직스에서만 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지만 우리가 매스, 이 애드매스에서 공부하는 이 부분만큼은요. 벡터만 활용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드매스를 들어야 하는 학생들이 꼭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강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포인트들이 바로 이런 부분이죠. IGCSE AdMath와 프리칼큘러스와 AP 칼큘러스 도대체 뭐가 다르냐? 여러분들이 이제 여름방학이나 아니면 뭐 다른 방학 기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미리 선행하고 싶을 때 대부분 이제 이런 비교 차트를 사실 많이 못 보셨을 것 같아요. 비교해주는 것도 거의 없거니와 아 어차피 AdMath는 프리칼이랑 겹치고 칼큘러스 초반이랑 겹치니까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라고 레이아웃을 드리는 분들을 많이 봤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들었다가는 문제 자체에서 이미 유형화되어 있는 AdMath는 이미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예요. 이거는 수학이라기보다는 사실 유형화되어 있는 문제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패턴적으로 나오는데 개념을 듣기 위해서 프리칼과 AP칼을 듣는다 이거는 조금 포인트가 안 맞는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굳이 비교를 해본다면 프리칼큘러스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사실 애드매스에 다 들어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AP칼큘러스에 칼큘러스 AB에 해당되는 부분들이 이곳에 들어오는데 AB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쉽게 들어오게 됩니다. 뭔 얘기냐면 AP 칼큘러스 AB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부피를 구한다거나 아니면 뭐 옵티마이제이션에 조금 더 치중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뭐 테크닉을 많이 배워요. 미분의 기술들을 많이 배우는데 여기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미분의 기술이 정확하게 한 가지만 나옵니다. U substitution이라는 것만 딱 등장하게 되는데 그것도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 않고 미분과 적분의 연결 과정을 보는 형태의 문제들로 나오기 때문에 느낌으로만 본다면 인트로 투 칼큘러스랑 비슷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뭐 볼링 스쿨을 다닌다고 한다면 인트로 투 칼큘러스랑 비슷하다. AP 칼큘러스 AB의 직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AP 칼큘러스 AB를 안 듣고 AP 과정을 안 듣고 칼큘러스 과정을 학교에서 칼큘러스 과정을 들을 때 듣게 되는 그런 수학들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애드매스를 들어서 과연 IB, HL과 SL과 정확하게 비교해봤을 때 어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을까? 우선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면요. 단점은 없어요. 단점은 없는데 학생들이 느낄 수 있는 단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상당히 어렵다. 상당히 내가 생각하는 난이도보다 어렵다. 당연하죠. 수학은 어려워야 되는 겁니다. 수학이 쉬우면 그건 수학이 아니라 연산이죠. 그죠? 그건 여러분들이 안 해도 컴퓨터가 알아서 할 시대가 오고 있거든요. 벌써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AI 같은 것들. 이미 오고 있다고. 우리는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이 생각하게끔 디자인되는 수학을 공부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때 막 찡찡거리면서 뭐 선생님 지금 칼큘러스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저는 너무 어려운 수학 하는 거 아닌가요?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전혀 그렇지가 않고요. IB, HL과 SL 가서도 어차피 배우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한번 나눠볼게요. IB, HL 같은 경우는요. 토픽 1부터 토픽 7까지 공부를 하게 돼요. 토픽 1부터 토픽 6까지는요. 이거는 코어 커리큘럼이라고 합니다. IB 코어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SL 과정과 정확하게 공통되는 부분인데 HL에서는 그 코어 부분에서도 조금 더 나가는 부분이 있죠. 근데 SL 같은 경우는요. 그 코어 과정 1부터 6까지의 과정을 2년에 걸쳐서 공부를 하고요. HL 같은 경우는 1부터 6까지에 있는 과정을 1년에 압축해서 공부를 하고 그 내년에 12학년에 올라갔을 때 토픽 7과 IA라는 걸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론 SL도 IA를 진행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애들은 도대체 뭐냐? 토픽 1, 2, 3, 4에서 다 걸쳐져서 나오게 되는데요. 걸쳐져서 나오게 되지만 그렇지만 토픽 6에서는 칼큘러스를 공부하게 되고요. 토픽 5에서는 스탯을 공부하게 되는데 토픽 5를 제외해놓고는 1, 2, 3, 6와 완전히 겹치게 되는 부분들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 난이도가 좀 달라요. 문제 난이도가 다르고 그리고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받아들이게 되는 그 정도가 좀 다릅니다. 왜 굳이 그러면 IGCSE라고 불렀냐. 이 GCSE라는 이 해외에서 유럽에서 특히 제가 볼 땐 영국에서 보는 코스가 있는데 이 GCSE에 바로 인터내셔널이라는 걸 붙여서 나온 거고 얘네들 A레벨의 매스랑 또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해봐도 괜찮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럼 이걸 준비를 하면
얘를 준비를 하면 이게 대비가 되냐? 어느 정도 저는 대비가 된다고 봅니다. 개념적으로는 한 70%의 완성도를 가지고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듭니다. 아이비에서, 아이비 학교들의, 우리 국내에서도 아이비 학교가 있죠. 여러분들 지금 뭐 NLCS 제주 학생이라거나 SFS 학생이라거나 아니면 뭐 싱가포르 UWC 학생이라던가 아니면 뭐 심지어 채드윅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아니 선생님, 채드윅은요 MIP잖아요. MIP죠. 그죠? MIP인데 MIP만 했다가는 HL 올라가서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됩니다. 에드메스를 이렇게 끝내고 들어온 학생들은요, 제 경험상, 선생님이 가르쳐본 경험상 정말로 HL에서 그나마 쫓아가려고 안간힘을 쓰더라도 쫓아가게 되어 있는데, 에드메스를 안 한 상태에서 칼큘러스를 바로 처음 공부를 하게 되는 친구들은 정말 어려움을 많이 겪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additional math는 충분히 들어볼 만한 과목이다. IB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들어볼 만한 과목이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좀 설명을 한번 조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부연 설명을 해보자면 IB, MIP나 프리칼큘러스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이 바로 칼큘러스라는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 칼큘러스라는 개념도 너무 또 고급지게 나가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선생님이 이거를 2014년부터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칼큘러스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되어 있어. 심지어 트리그너미트리마저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못한 상황 속에서 트리그너미트리를 활용한 어떤 미분이라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정말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물론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 상위권 학생들을 두고 수업을 했을 때는 조금 어려워한다. 약간 자신의 레벨보다 한 1.3배 어렵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걸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IB 코어 토픽에 대한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특히 벡터 부분에서는요, 가장 첫 번째로 배우는 게 벡터 알지브라라는 게 있어요. 벡터 알지브라랑 지오메트릭 벡터스라는 게 있는데, 벡터들을 더하는 방법들이 있는데, 이 벡터들을 더하는 방법들을 IGCSE Additional Math에서는 정말 열심히 연습을 해서 IB HL이건 SL이건 올라갔을 때는 알지브라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뭐 곱셈, 벡터와 벡터 사이의 곱셈은 어떠한가, 그리고 뭐 플레인을 표현하는 벡터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조금 더 부연 설명들을 여기다 포함을 한다. IGCSE에서는 다루지 않는 부분들을 IB에서는 다루나, 그러나 그 초반 부분에 여러분들이 IB, 이제 IB 초반 부분에 이 IB 코어 토픽 이게 4일 거예요. 매트리시스랑 벡터스 공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힘들지 않으려면 이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텐츠를 한번 쫙 나열을 해봤어요. 여러분들 선생님 교재 보면 이제 컨텐츠를 딱 보시면 이제 챕터 1부터 쫘르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들이 뭐냐면 set theory는 프리칼에서도 공부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심지어 우리나라 수학에서 선생님이 고등학교 시절 때는 공부를 했는데 여러분들 때는 공부를 하질 않아요. 이거는 Algebra 2에서 되게 쉽게 설명을 하고 넘어갑니다. Algebra 2 초반 부분에 정말 쉽게 설명을 하고 넘어가요. Number Set이라고 하면서. 그런데 Arithmetic에 관련된 건 공부를 하지 않는데 Set Arithmetic에 관련된 것들까지 Chapter 1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ystem of Equations, 이건 다 아는 것들이죠. 다 아는 것들인데 문제가 상당히 고난이도 문제예요.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쫙 여기 지금 3, 4, 5, 6을 보시면 선생님이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뒀죠.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둔 것들을 한번 봅시다. Indices, Logarithm, and Exponents. 이건 프리캘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떤 학교에서는 프리캘에 해당돼서 배운다라고 할 수도 있고 Algebra 2 때 배운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3번과 4번은 Algebra 2와 프리캘에 해당되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Quadratics라고 해서 Algebra 2를 기대하면 안 됩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가르쳐봤습니다. Algebra 2 학생들한테 직접 해보니 상당히 어려워합니다. 자, 그리고 Remainder and Factors, 이건 프리캘이죠. Matrices도 마찬가지인데 조금 느낌이 달라요. 우리 미국 수학에서 미국 커리큘럼에서 진행하는 매트리시스와 여기서 매트리시스를 진행을 할 때는 이 지금 IGCSE에서는 어떤 word, 어떤 sentence들이 쫙 주어져 있을 때 그 주어진 정보를 매트릭스로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우리 미국 수학에서는 이런 것들을 계산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치중을 합니다. 교재를 보시면서 선생님이 다 포함을 해뒀어요. 여러분들 같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coordinate geometry는 뭐 어디에나 다 있는 거니까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part 1에 해당되는 부분들 중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생소해하는 게 바로 linear law라는 게 있습니다. 이 linear law라는 게 우리 지금 미국 수학에는 없어요. 미국 수학 커리큘럼에는 전혀 없는 부분이고 요 부분은 약간
생소한데 선생님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진행을 하다 보면 되게 간단간단하게 풀리는구나 라고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펑션을 공부를 하고, 펑션은 프리칼에서도 공부를 하죠. 그리고 트리그너미트리도 마찬가지로 프리칼에서 공부를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증명이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카운팅 앤 바이노미어 시럼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요 부분들도 다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선생님 이거 프리칼 언어스랑 똑같은데요? 벡터만 빼놓고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다가 이렇게 등장하게 되죠. 파트 2를 한번 보세요. 파트 2를 보십시오. 1번 미분, 2번 related rates. related rates는 differentiation을 미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3번째 higher derivatives, f prime, f double prime. 미분 개수가 점점 올라갈 때, 그리고 integration, 적분, 넓이 구하기, 적분을 통해서 넓이 구하기, kinematics, particle movement, physics에 관련된 얘기죠. vectors, relative velocity. 쫙 이렇게 나와 있는 애들이 여러분들이 딱 맞닥뜨리면서 가장 어려워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가장 속도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자, 요것도 또 이제 설명을 해볼 텐데 학교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강의 특징을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래요. 선생님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실제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IGCSE 시험에서 5월달 시험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의 유형들과 여러분들 학교 GPA에서 만날 수 있는 조금 그 어렵다는 문제들 위주로 조금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했냐면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로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어떤 개념을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되는지, 그리고 선생님이 봤을 때는 생각의 맥락이 이렇게 잡혀야 된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설명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과정 속에 IGCSE랑 IB 과정에 맞추어서 설명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를 보시면 상위권 학생들한테 필요한 심화 문제들이 반드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를 쫙 보시면 심화 문제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렵다라는 걸 느낄 수 있을 텐데 수업 같이 잘 쫓아오시면서 수업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를 한번 볼게요. 세 번째는 애들이 많이 공감하는 문제예요. 제가 딱 준비한 교재들을 딱 주는 순간 아 선생님 H&H, 해슨 헤럴슨 너무 쉬워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무 쉽다면 이 교재는 그렇게 만만치 않은데?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problem solving mechanism이 반드시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녹이려고 노력을 많이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잘 쫓아오시면 될 것 같아요. 강의 네 번째도 한번 볼게요. GPA 수업을 듣다가 어려워질 수 있죠. 왜냐면 학교에서 가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단체 수업이다 보니까 IB의 특성상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쫓아가기 어렵다면 선생님의 수업을 미리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개념을 어느 정도 잡아놓은 상태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선생님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수강 대상은 1차적으로는요 국내 학교로는 NLCS 제주랑 서울에 있는 SFS입니다. 그리고 싱가포르 UWC예요. 우선은 그래요.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는 IB MIP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입니다. 국내에서. 그리고 해외에서도 IB MIP를 채택하고 있는 학교들. 근데 여러분들이 봤을 때 이거 너무 쉬운데? 라고 판단이 든다면 저는 이걸로 한번 challenge yourself 라고 해보고 싶습니다. NLCS 제주는요, 이걸 2년에 걸쳐서 배우고요. SFS는 1년, 싱가포르도 1년에 걸쳐서 배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NLCS 같은 경우는 예비 11학년들이 이 수업을 듣는다면, 파트 2를 듣는다면 정말 좋아할 거고요. 그리고 SFS와 싱가포르 UWC 학생들 같은 경우들은 파트 1과 파트 2를 여름방학 기간을 통해서나 아니면 학교 기간 동안 같이 한번 병행하면서 공부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여기다가 적어놨습니다. NLCS 상위권 학생들은 예비 11학년 학생들, 상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상반 학생들은 이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중반에 있는 학생들이더라도 상반으로 올라가고 싶은 학생들은 이 수업을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FS랑 싱가포르 UWC는 애초에 에드메스 반이라고 이미 결정이 되었죠. 그래서 결정이 되어 있는 이 학생들은 예비 11학년, 10학년 학생들이 이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쓴 교재입니다. 선생님이 쓴 교재인데 선생님이 이제 Essential Guide Series를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만들었냐. 선생님 몰입 공부라는 책을 썼었죠. 선생님이 이제 자기주도 학습 쪽으로 이제 책을 한 권을 냈었는데 이렇게 수학적으로 교재를 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익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 느꼈던 그런 감정들, 수학을 할 때 필요한 것들, 그리고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교육학 쪽이나 이런 것들을 막 연구를 하면서 어떻게 가르쳐야겠다라는 것들을 토대로 만들어내는 방법들이 바로 이겁니다. Problem solving. 수학은요, problem solving이에요. 무조건.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하단 말이야. 문제 해결 능력을 여러분들을 배양시켜주는 게 선생님의 목표고요. 스텝 바이 스텝 어프로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의 맥을 잘 짚어주는 것이 제 목표입니다.
그래서 Essential Guide는 꼭 이제 봤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교재 강의 노트 구성을 한번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게요. 수업 전에도 미리 읽을 수 있는 개념으로 자세하게 설명해놨습니다. 선생님이 자세하게 설명해놨고 readability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이미 써봤고 학생들도 괜찮게 읽어봤습니다. 수업 전에도 읽어봐도 되고 수업 후에도 읽어봐도 됩니다. 선생님은 교재에 나와 있는 거 그대로 고지고대로 적진 않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어느 정도 읽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적고요. 그리고 예제 같은 경우는요. 실제 문제들하고 매우 흡사한 형태들이다 라고 볼 수 있고 학교 GP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다 보니까 어려운 문제도 섞여 있고 쉬운 문제도 섞여 있습니다. 아시겠죠? 이건 난이도 별로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었고요. 가장 크게 효과를 보았던 문제들 위주로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리고 효과적인 강의 수강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마지막입니다. 자, problem solving mechanism을 제대로 익히기 위해서는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풀었던 문제를 푸는 건 아니고요. 그거는 훈련입니다. 그건 컴퓨터가 다 대신 해줄 거라니까. 컴퓨터가 다 대신할 거고요. 훈련이 아닌 사고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맞닥뜨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풀어보는 겁니다. 자, 근데 그런 문제들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당연히 불쾌함을 느끼게 될 거예요. 불쾌함을 느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두 번째 걸 봐봐. 이게 가장 인간적인 질문인 것 같아요. 컴퓨터가 아닌 AI가 아닌 인간적인 질문은 바로 이런 거죠. Where do I start? 이걸 어떻게 풀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계속 이렇게 찾아보려고 노력 한번 해보세요. 여태까지 나와있던 개념들을 토대로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들을 하다 보면 결국에는 풀리는 그 순간들이 옵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결국엔 여러분들 머릿속에 problem solving mechanism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미리 문제를 풀어보고 답을 확인해보고 그리고 나서 수업을 듣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는 바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업을 통해서 선생님이 풀어준 방법만 익히면 그거는 컴퓨터가 더 잘하는 거예요. 그건 제가 여러분 그 컴퓨터에다 알고리즘 써줘서 너 이렇게 계산을 해 라고 하면 다 하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은 컴퓨터보다 머리가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동차보다 빠르지 않듯이 컴퓨터보다 머리가 좋지 않아. 그러면 생각하는 방법을 배워야 돼. 아직 AI라는 거는 우리의 단계를 이렇게 넘어서지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는 하겠지만 우리처럼 이렇게 창의력 있게 창의적으로 이렇게 찾아내지는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창의성 이런 걸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신의 방법과 제가 푼 방법이 다르다면 어떤 부분이 다른지 노트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교재에다가 그렇게 칸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반드시 필기를 해보시고 수학의 핵심은 결국에 problem solving이다. 선생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step by step approach를 통해서 생각의 폭을 넓히고 맥락을 잘 잡아갑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IGCSE에 대한 introduction이 끝났습니다. additional math에 대한 introduction이 끝났고요. 실제 강의에서 여러분들 함께 이 길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짧지도 않은 이 journey를 한번 같이 잘 이겨내 봅시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additional math, 소위 이제 AdMath라고 부르죠. 첫 번째 주제, 토픽 1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픽 1은 여러분들이 좀 쉬워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뭐죠 이게? 주제가 바로 집합, 셋에 관련된 문제들입니다. additional math 607, 우리 여러분들 이제 뭐 NLCS를 다니고 있으면 이제 second year에서 시험을 보게 되는, 그렇죠? IGCSE coursework에서 시험을 보게 될 때 나오는 그 0607이라는 시험에서 주로 등장하는 애들이 있기도 하고 그렇게 그렇다고 출제 빈도수가 높은 건 아닌데 요 집합에 관련된 것들을 한국 수학에서는 이젠 다루질 않아요. 그래서 다루질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생소하게 느낄 수도 있고 특히 이제 뭐 예전에는 선생님 시절에는 벤다이어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은 막 그런 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합집합, 교집합 이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첫 수업 시간에는 개념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 주제에 관련된 문제들을 additional math에서 물어볼 만한 문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걸 학교 시험에서 만나게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 보면서 선생님이 찾아본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첫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요. 그 types of set이라고 적혀 있죠. types of set. 종류부터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당연히 이거 읽어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집합이라는 건요. 뭐냐면 a collection of objects 그러니까 어떤 것들 뭐 숫자건 여러분들이 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모아둔 어떤 집합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집합이라고 할 때 뭔가를 모아둔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종류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는 거야. 첫 번째는
finite set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곧 보게 될 이 두 번째 페이지에서부터 많이 보게 될 놈들이고 그리고 infinite set이라 그래서 말 그대로 무한집합이라고 하는데 무한집합의 종류에 대해서 지금 이 첫 번째 아주 가장 시작점부터는 이 종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도대체 우리가 뭘 배우나? 선생님이 여러분들 이 페이지를 보면 1번, 2번, 3번, 4번 하면서 중간쯤에 되게 요상한 레터로 R, 그리고 Z, 그리고 N, Q 이런 식으로 적어놓은 게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그렇죠? 보이시죠? 이게 도대체 뭐냐? 순서대로 보면 이래요. 순서대로 보면 가장 작은 놈이 natural log야. 아, 내추럴 넘버. 가장 작은 놈이 내추럴 넘버야. 내추럴 넘버. 그리고 그 다음 번째가 z인데 요 z라는 숫자는 뭐냐면 인티저입니다. 인티저. 우리 인티저가 뭐야? 인티저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인티저는요. 인티저는 요렇게 생각을 해줄 수 있어요. 집합 표시를 적을 때는 항상 요런 식으로 이렇게 중괄호 표시. 그죠? 브레이스. 브레이스라고 하나요? 아, 선생님 잘 헷갈리는데 브레이스를 적어 놓고 그리고 요런 식으로 적어 줍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3, 땡땡땡, 땡땡땡 이렇게 적어놓으시면 되겠어요. 어쨌건 무한집합이다라는 뜻은 이렇게 점점점 표시, 센트럴 닷을 세 개를 찍어놓으면 아, 이 자식은 무한집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 그러면 N에 들어간 놈은 뭐냐? 내추럴 넘버에 들어간 놈은 당연히 1부터 2, 3, 땡땡땡이 들어가겠죠. 아, 선생님들 중에서는 N에 들어가는 놈을 0부터 시작을 하는 친구들도 있어. 원래 수학에서는 0부터 시작하는 게 natural number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특히 number theory에서는 그러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놈은 뭐냐? 바로 quotient. rational number라고 그럽니다. rational number라는 뜻은 어떤 놈들을 포함을 하냐면 자, q라는 뜻은 아 이거 되게 그 q 되게 독특하게 생겼는데 q입니다. q. quotient. quotient가 뭐예요? 나누다라는 뜻이죠. 그죠? 나누다라는 뜻인데 이 자식은 rational number를 의미합니다. 자, 그럼 rational number가 도대체 뭐냐? 유리수라고 하죠. 여러분들 다 유리수 뭔지 알 거야. 그죠? 선생님 유리수 뭔지 아는데 대충 이제 set notation으로 적어보면 선생님이 여기다가 적진 않았으니까 그 Q 옆에다가 이렇게 한번 필기를 한번 해보도록 합니다. 자, P over Q 요런 꼴인데 요런 꼴인데 점점 자, 콜론을 적어놓으면 그 다음에 설명을 해둔다라는 뜻입니다. set builder notation이라고 불러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set builder notation이라는 게 중요한 건 아닌데 어찌됐건 이 다음에 나와 있는 놈들이 뭐다? 설명이다. 집합에 대한 설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자, P와 Q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인티저에 속해 있다. 인티저에 속해 있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 삼지창 같은 놈 있지? 이 엡실론 같은 친구. 요 엡실론 같은 친구는 is an element 혹은 belongs to 라고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찌됐건 P랑 Q가 어디에 속해 있다? 인티저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그와 동시에 콤마 딱 찍으시고 Q는 절대로 0이면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이 바로 rational function입니다. 자, 요거 자체는 항상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거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러한 표현을 봤을 때 여러분들은 rational number라는 걸 알아차려야 되기 때문이다. 아시겠죠? 자, 어쨌거나 그러면 Q라는 놈도 알아냈어. 자, Q라는 놈 다음에 뭐가 있다? 우리 1번이라고 적혀있는 딱 이렇게 real number라는 친구가 있다. 응? real number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자식은 그럼 뭐를 포함을 하느냐? 그 옆에다가 한번 이렇게 표현을 해보세요. 요런 놈들은 이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 루트 2나 파이나 뭐 2나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숫자들이 다 쪼로로 들어간다. rational number도 들어가고 그리고 인티저도 당연히 들어가야 되고 내추럴 넘버도 당연히 들어가야 돼. 다만 요 놈들 한번 봐봐. 요 놈들은 rational number에 들어가잖아. 그래서 이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irrational number라고 부릅니다. 자, irrational number들은 여러분들 다 필기하세요. 이거 irrational number들은 뭐들을 포함하고 있냐면 이거 무리수라고 하는데 이거 무리수라고 합니다. 이거 무리수라고 하는데 우리 흔히 무리수를 던진다고 하죠. 그 무리수의 그 무리수. 맞아요. rational number가 아닌데 그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 크게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고. 이 자식도 종류가 두 개가 있다. 첫 번째 종류는 algebraic이라 그래서 우리 알제브라를 통해서 찾아줄 수 있는 놈들. 막 이딴 놈들. 루트 2 같은 놈들. 루트 3 같은 놈들.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이제 뭐 third root. 어쨌건 indices를 배울 텐데 우리가 토픽 세 번째에서 배울 텐데 그런 놈들을 우리는 algebraic irrational number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알제브릭이 아닌 놈들은 뭐가 있는데? 두 종류가 있어. 트랜센덴털이라는 뜻이 있어. 트랜센덴털. 트랜센덴털. 여러분들 선생님 가르치다 보면 이거 처음 들어봅니다. 초월하다라는 뜻입니다. 초월. 응? transcend라는 뜻이 초월하다라는 뜻인데 초월하다라는 숫자의 의미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자, 파이라는 놈이랑 이라는 놈이 있어. 여러분들 애드매스 듣기 전에 어찌 됐건 뭐 이차함수나 뭐 quadratic function나 뭐 accelerated math건 아니면 뭐 extended math를 들었건 아니면 다른 데서 한국에서 수학을 들었건 상관없이 여러분들 이딴 놈들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단 말이지. 그지? 파이랑 이를 본 적이 없잖아. 파이는 어디서 나와? 삼각함수, 트리그너메트리에서 나와. 우리 애드매스 중간 부분에 나오죠. 그죠? 이는 어디서 나와? 어? 엑스포넨셜에서 나와. 오일러 넘버라고 부른단 말이야. 이런 놈들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x제곱이나 x의 3승이나 이딴 놈들로 판단을 해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트랜센덴털 넘버들은 이 래셔널들 중에서도 독특하게 뭔가를 초월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범위를 초월해서 등장한 놈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 래셔널 중에서도 트랜센덴털이라고 부른다.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건 아니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건 이런 거야. 내추럴 넘버가 뭐고, z가 뭐고, q가 뭐고, 리얼 넘버가 뭐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알아둬야 되고 우리가 그리고 나서 알아둬야 되는 게 한 가지가 더 있어. 선생님이 지금 이렇게 그림으로 표시한 거, 그림으로 표시한 요 그림 자체는 사실 뭐랑 똑같아.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거랑 똑같다. 우리 선생님 조금 있다가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걸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볼 겁니다. 알겠죠? 벤 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야? 아, 진짜로 벤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그리는 거야. 이렇게 동그라미 안에다 넣고. 그러면 잘 봐봐. N이라는 놈은 Z 안에 완전히 들어가 있지. 우리 선생님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섭셋이라는 걸, 부분 집합이라는 걸 설명을 할 텐데 부분 집합이라는 것 자체는 완전히 그 안에 속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부분에서 설명을 해봤는데 여러분들 그 중간쯤 부분에 보면 선생님 remark라고 해놓은 데 바로 위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봅시다. For instance, one can write x such that 선생님 such that 그딴 거 없는데요?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지금 보고 있는 부분이랑 같이 보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페이지 뭐라고 적혀있었냐면 이딴 식으로 적혀있었어. 자, X인데 요 X는 such that이라고 읽어. 요 자식을 such that. 자, such that X is a prime number. 그리고 또 뭐래? prime number면서 동시에 30보다 작래. and 30보다 작아라. 이렇게 적혀있네.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방금 이걸 뭐라 그랬냐면 아까 설명을 할 때 set builder notation이라고 불렀습니다. set builder notation. 이게 이 용어 자체가 중요한 건 아니야. 근데 진짜 말 그대로 set building 하고 있는 거야. 무슨 얘기냐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설명이 설명. 요 설명을 토대로 우리가 set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지. 어떤 놈들로? x라는 놈들로. 요 x는 뭐를 충족시켜? 요 조건을 충족시키는 놈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적혀있는 애들은 진짜 말 그대로 컨디션이 적혀있는 거야. 조건들이 적혀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한번 표현을 한번 해보자고. prime number라는 뜻이 도대체 뭐니? 얘들아, prime number라는 뜻은 소수라고 불러. 소수. natural number들 중에서 natural number들 중에서 자기 자신과 1밖에 없는 무슨 positive factor가 1과 p밖에 없는 그러니까 모든 p인데 all p's whose factor 선생님 여기다가 positive라는 단어를 넣겠습니다. 자, positive integer factors are 1과 p 자기 자신밖에 없는 놈들을 우린 뭐라고 한다? prime이라고 부른다. 자, 그럼 어디서부터 시작을 해? 2부터 시작을 하겠지. 그죠? 2부터 시작을 해. 2 3. 자, 4가 되나? 4는 안 돼. 4가 안 되는 이유는 뭐야? 4는 prime number가 아니기 때문에. 왜? 2라는 놈이 있잖아. 그치? 2라는 놈이 4를 나누는데 2라는 놈은 자기 자신이 아니잖아. 그죠? 그런 놈들을 뭐라고 하냐? composite number라고 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요 자식이 아닌 놈들을 우리는 composite number라고 부른다. 이해가 되세요? 이거 되시죠? 자, composite number라고 부르고 그리고 요 놈에 들어간 놈들 한번 세보자고. 자, 7 그리고 선생님 한번 세보면 덥습니다. 자, 7, 8, 9 여기 찍는 스튜디오가 되게 더워.
에어컨도 있는데 선생님 항상 더우니까 땀을 닦으면서 수업할 테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수업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 중에는 이제 저랑 수업을 해본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아닌 사람들도 있을 텐데 특히 NLCS 애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SFS 특히 그래 SFS 얘기를 해보자. SFS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걸 다 선생님을 만나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만나보게 되겠죠. 아, 뭐 안 만나봤더라도 여러분들의 선배들 중에 선생님을 만나본 사람들이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선생님이 땀을 잘 흘린다는 사실을 알고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더럽다고 생각하지 마. 자, 2, 3, 5, 7이고 8, 9, 9 안 돼. 10 안 돼. 11 돼. 13, 14 안 돼. 15 안 돼. 16, 17 돼. 그지? 18, 19, 20, 21, 22, 23, 5, 23, 24, 25, 26, 27, 28, 29. 자, 선생님이 찾은 게 다 맞나요? 선생님 한번 볼게요. 선생님이 찾아 원래 수업 직전에 찾아놓던 것들이랑 맞아. 독특한 사실이 있어. 이거는 SAT를 풀거나 어떤 시험을 풀 때도 매우 독특한 사실인데 프라임 넘버는 2를 제외해놓고는 모두 다 뭐야? 어드 넘버야. 이 겁나 중요해. 이거 매스토시아도 나와. 알겠죠? 이거 2를 제외한 모든 프라임보다 다 어드야. 자, 그럼 선생님이 이렇게 엘리먼트들로 쫙 다 나열을 해놨고 요거는 어떻게 적어놨어? 조건만 적어놨지.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시험은 뭐라는 거야? 조건을 적어놓고 그리고 이걸 찾아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죠. 그죠? 너무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 당연히 요 사이에 간격이 하나도 없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enumerate 하는 방법이 있어. 리스트들을, 엘리먼트들을 모두 다 enumerate 하는 방법이 있고 set build notation으로 아주 손쉽게 그냥 적어놓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은 요걸 보면서 요거를 당연히 유추시켜둘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보면서 선생님 자 그럼 두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 봅시다. 자 드디어 이제 두 번째 페이지야. Perform basic set arithmetic 옆에다가 이렇게 탁 적어주세요. Basic set arithmetic 이라는 요 표현 옆에다가 뭐라고 적어두냐면 For finite set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관심 대상은 야 finite set이야 finite set 선생님, 왜 finite set에 관심이 있나요? 유한 집합이라고 하는데 infinite set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겁나 많잖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얘를 A라고 불러보자고 얘를 A라고 불러보면 이렇게 된다고 요 놈 안에 들어가 있는 숫자 무슨 얘기냐면 자, 예를 들어서 얘가 1, 2, 3이래 그럼 총 몇 개의 엘리멘트가 들어가 있나요? 세 개의 요소들이 들어가 있죠. 그죠? 요런 놈들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야. N, A는 3, 2다. 요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야. 혹은 혹자 이렇게도 표현을 한다는 거지. 자, 절대값으로 표현을 해서 크기라고 표현을 한다. 매그니튜드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놀미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어찌 됐건 이거 둘 다 똑같은 표현.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분야는 바로 요 부분이야. 문제를 만들어낼 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만나건 이게 GPA 문제건 상관없이 무조건 셋에 관련된 문제를 만나면 이딴 식으로 나올 거라는 거야. 우리 다음 시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어쨌거나 자 한번 책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어. A null or empty set is denoted by 그냥 괄호 표시 아니면 0에다가 짝대기를 그어놓은 게 있어. 이거 되게 중요. 이거 별표. 빼빼뱅. 이거 empty set이라고 불리는 요 자식. 겁나 중요. 사실 겁나 중요한 건 아니고 여러분들 이걸 보다가 이게 뭐예요? 공집합이라고 부르는 놈들이야. 이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아무것도 없다. 이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부터 1번부터 6번까지 쫘르르르 설명이 되어 있죠. 쫘르르르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선생님 1번을 한번 보면서 1번은 너무 간단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집합에 들어가 있는 놈들이 완전하게 똑같아. 선생님 예를 들어서 B라는 놈을 줬어. 그러면 1, 2, 3 잘 생각을 한번 해봐. 야 얘나 사실은 똑같은 놈인 거 아니야. 그지? 이름만 바뀌어 있는 거 아니야. 그럼 A랑 B랑 당연히 같겠지. 그지? 당연히 같을 텐데 선생님 그 옆에다가 우선 필기하지 말고 2번을 설명해놓고 한번 필기를 할게. 2번을 설명해놓고 어떻게 필기할 거냐면 이걸 보여주는 방법이 있어. 이게 사실 같다라는 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보여주냐. 그게 좀 중요한데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 에드메스가 끝나고 나서도 여러분들 뭐 UKMT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보잖아. 예를 들어서 뭐 AMC나 AMI까지 올라갔다라고 쳐봐. 그럼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줄 거냐 이거지. 응?
선생님 지금 보여주는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학교에서는 대부분 이걸 건너뛰어. 선생님들 이거 가르치기 싫어하거든. 나도 알아. 가르치기 싫어. 이거 겁나 싫어. 짜증나. 그런데 여러분들 해야 돼. 왜냐? 우리 에드메스의 강자가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치? 에드메스를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물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수업을 듣고 있는 친구들은 다 잘한 애들이겠지. 어쨌거나 자,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 부분집합이라고 적혀있는 놈들이 있어. 그치? 부분집합이라고 뭐라고 적혀있냐. 이렇게 적혀있잖아. 표시를 봐봐. 표시. 야, 요게 겁나 중요해요. P가 Q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표시. 2번 옆에다가 필기를 이렇게 한번 해봐. 이렇게 필기. 자, 필기가 뭐냐면 P 안에 Q가 들어가 있다는 요 뜻은 사실 두 가지를 의미하거든. 지금 두 가지의 경우를 모두 다 포함을 하고 있는 거야. 자, P가 요렇게 같지는 않지만 완전히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proper subset이라고 불러. proper subset. 이거 subset이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이 부분집합이라는 애들이 이름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잘 봐봐. 아니, 요렇게 만약에 같은데도 같은데도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야. subset이라고 불러줄 수 있다라는 거야.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improper subset이라고 불러. 사실 그럼 생각해봐. improper subset은 우리의 관심사에 별로 그렇게 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 않겠죠. 그죠? 아닐 거야. 왜냐면 같은 놈인데 왜 굳이 이놈을 적어? 귀찮게. 우리 수학은 귀찮은 거 하기 싫어하잖아. 그지? 귀찮은 거 적기 싫어한다고. 최대한 간략하고 컨사이스하고 완전하게 프리사이스하게 적어내는 게 우리 수학의 목적인데 아 이걸 왜 굳이 이렇게 적어? 그지? 그래서 우리의 관심사는 여기에 있다라는 거를 생각을 해두시면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 자, 그럼 방금 집합에, 지금 부분 집합에 관련된 이렇게 집합 두 개가 있을 때 비교를 해줄 수 있다라는 거야. 그지? 비교를 해줄 수 있는데 모든 놈들, 이 P 안에 있는 모든 놈들이 이 안에 있는 모든 엘리먼트가 어디에도 속해 있다는 거야. Q에도 속해 있다는 거야. 그까지는 이해가 되지? 그러면 부분 집합, proper subset이라고 부른다. 아니면 그냥 subset이라고 부른다. 자, 이 상황 속에서 예제를 한번 보자고. 아까 봤던 예제들이 있었잖아. 우리 뭐 있었어? 첫 번째 페이지에 여러분들 필기해놓은 거 한번 볼까? 필기해놓은 거에 동그라미 겁나 그려놓고 선생님 뭐라고 해놨어? Natural number, Z, 그죠? Integer, 그리고 Q, Rational numbers, R, Real numbers 막 이딴 놈들 적어놨잖아. 이 봐봐. 야, 요 놈은 그럼 이건 필기해야지. 요 놈은 당연히 요걸 거고, 그죠? 그죠? 요 놈은 당연히 요걸 거고 요 놈은 당연히 뭐야? 요 놈이겠죠. 그죠? 너무 당연한 얘기야. 당연한 얘기인데 아 그럼 선생님 이게 선생님이 지금 이거 두 번째 설명할 때 finite set에서만 관련된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무한집합에도 이게 통용이 돼. 무한집합에도 통용이 돼. 당연히 되죠. 그리고 나서 1번에다가 이렇게 필기해봐. 별표 때려댕. 별표를 겁나 이렇게 많이 적어. 거의 여러분들이 적을 수 있는 거의 막 드래곤볼 수준으로 적어. 이렇게 적은 다음에 뭐라고 적냐면 이렇게 적어봐. 우리가 만약에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돼.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되면 뭘 보여주는 거랑 똑같으냐면 P가 Q 안에도 속해 있고 동시에 AND야. 여기 AND라는 단어가 중요해. 동시에 Q도 P 안에 속해 있다라는 걸 보여주면 두 집합이 같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 자, 아, 선생님 너무 간단하잖아요. 모든 놈들, P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놈들이 Q 안에 당연히 들어가 있고 Q 안에 있는 모든 놈들이 P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뜻은 이건 뭐 당연한 얘기를 뭐 이딴 식으로 얘기하세요. 이딴 식으로 이야기를 한 이유는 이게 obvious하지 않아서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이거 자체는 obvious한데 문제를 풀 때 두 개가 같다라는 걸 보여줘야 될 때 전혀 obvious하지 않아. 근데 다행히도 에드메스에서는 이런 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럼 선생님 이거 왜 필기하라는 거예요? 이걸 필기하라는 이유는 에이미 같은 데 나갈 친구들을 대상으로 한 거야. 아니, 경시대회 나갈 놈들 있을 거란 말이지, 그치? 그런 놈들을 대상으로 한 거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러면 3번과 4번을 볼게요. 3번과 4번은 교집합과 합집합에 관련된 이야기다. 자, 교집합과 합집합이라. 이름부터 좀 독특하죠? 교집합이라는 놈은 영어로는 뭐야? 이거 인터섹션이잖아, 그죠? 진짜 말 그대로 두 개가 접해 있는 놈들이야. 인터섹션이라는 놈의 기호는 이딴 식으로 적어. 이렇게 U, 이렇게 U자 거꾸로 뒤집어 놓은 꼴로 적어 놓는다. 이거 뭐 캡이라고도 하죠. 캡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합집합은 뭔데? 얘들아, 합집합은
유니언이라고 적습니다. 유니언, 그죠? 유니언인데, 여러분 이렇게 적어, 쇼롱 이렇게. 그리고 여러분들 필기에, 아 필기할 부분도 알지, 그냥 노트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보세요. 빨간색 딱 긋고, 빨간색을 이렇게 빨간 펜을 들어. 그리고 3번에다가 X는 P에 속해 있고, AND에다가 동그라미 별표 때려댕. 자, AND란 단어가 나왔어. 자, 수학에서 AND는 뭘 의미하냐면 무조건 공통된 부분이어야 돼. 공통된 부분. 알겠지? 공통된 부분이다. 공통된 부분을 보는 거야. 응? 그럼 얘는 뭐야? 합집합은 OR을 보는 거거든. OR을 보는 건데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돼. 여기서 OR은 either A or B가 아니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얘는 either A or B가 아니다. either A or B의 그 OR가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공통되지 않더라도 한 번이라도 속해 있는 부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또한이라는 거야. 또한. 뭔 말인지 알겠죠? 우리 또한이라고 쓸 때 이렇게 쓰잖아. 그러니까 영어에서나 영어에서는 and나 or나 사실 어쩔 때는 섞어서 쓰고 특히 or 쓸 때는 either A or B의 개념으로 쓰는데 수학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선생님이 옆에다가 사실 이렇게 선생님 지금 여러분들 가르치려고 준비할 때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걸 꼭 반드시 설명을 해보고 싶었어. 벤다이어그램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놈이야. 만약에 잘 봐봐. A라는 놈이랑 A라는 놈이 있고 B라는 놈이 이렇게 딱 있어. 그러면 A라는 놈과 B라는 놈이 이렇게 딱 있을 때 합집합이라는 놈은 어떤 부분을 색칠하는 거냐면 이 놈을 전체를 다 쇼로롱 색칠하는 거야.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A에도 속해 있거나 혹은 B에도 속해 있는데 한 번이라도 색칠된 부분은 모두 다 카운트한다는 거야. 응? 이해되죠? 근데 그러면 교집합은 뭔데? 교집합은 야, 요 놈이야, 요 놈. 요 놈 봐봐. 쇼로롱.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놈이 교집합이 된다는 거야, 이 놈이. A랑 캡 이렇게 B 요런 놈으로 이해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시죠? 요 부분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자, 그리고 5번과 6번도 중요한데 5번과 6번도 중요한데 교집합과 합집합을 이해를 했다면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 자, 5번은 요 놈이 요거래. 거의 또 헷갈리는 놈들 나오지. 그치? 자, 선생님 교집합이라는 건요 결과물이 그 안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으면 뭐라고 적어야 되는 건가요? 라고 물어볼 수가 있잖아. 이게 중요하다고 했죠, 선생님. 이게 중요하다고 했어. 왜 그러냐면 교집합의 결과는 뭘로 나와야 돼? 집합으로 나와야 돼, 집합. 그럼 집합 중에서 아무것도 포함하지 않는 놈들은 공집합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이해가 되지? 자, 그러면 얘랑 뭐라고 부르냐면 P랑 and Q는 서로 or disjoint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disjoint. 서로 만나는 지점이 하나도 없어. 알겠죠? 요게 5번이었어. 요게 5번인데 선생님이 필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바로 요 부분이야. 오케이? 강조하고 싶었던 부분. 자, 그리고 6번을 한번 봐봐. 6번을 보니까 독특한 사실이 있네. The Morgan's Law라고 하면서 되게 독특하게 적혀 있어. 자, 이건 선생님 그림을 보여줄 건데 이렇게 P, C 요렇게 적혀 있는 부분을 한번 그림에서 이해를 한번 해보자고. 이해를 해보면 잘 봐봐. 자, P가 있고 Q가 있고 선생님 요 박스는 뭔가요? 박스는 Universal Set이라 그래서 우리 말 그대로 그 막 요즘 그 마블 영화들 있죠? 막 어벤져스 막 이런 영화들 그 영화들 중에 어떤 유니버스라는 게 있잖아. 그치? 전체 우주야 말 그대로 우리 세상 살고 있는 세상 이라고 생각하면 돼. 누군가는 그걸 정해줘야 돼. 대부분 정해줘놓고 시작을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야. 자, P에 컴플리먼트라고 적혀 있는데 선생님 컴플리먼트가 뭐예요? 컴플리먼트는 그 다음에 있는 3번을 한번 2번을 봐봐. 2번은 P에 속해 있지 않은 놈들이야. P에 속해 있지 않은 놈들을 선생님 한번 쪼로로 색칠해볼게. P에 속해 있지 않은 놈들 쇼로롱 이렇게. 그리고 뭘 하냐? 유니언을 할 건데 어떤 놈으로 유니언을 할 거냐면 요런 놈이랑 유니언을 할 거라는 거야. P랑 Q가 있는데 Q도 이렇게 쇼로롱 이렇게 Q에 속해 있지 않은 놈들을 색칠을 쇼로롱 해봐. 그리고 유니언은 뭐라 그랬어? 인터섹트는 뭐라 그랬어? 유니언이라 그랬네. 그죠? 인터섹트는 뭐라 그랬어? 한 번이라도 색칠된 부분이 아니고 동시에
동시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래서 동시에 색칠되어 있는 부분 선생님 표시해 보면 이래요. 바깥에 있는 놈들이야. 바깥에 있는 놈들. 여기 바깥에 있는 놈들이잖아. 걔네들은 동시에 색칠됐잖아. 뭐 말인지 이해가 되죠? 이거 그렸을 때 다 이해했어, 대부분 애들. 그럼 얘는 뭐랑 같냐면 이거랑 같다라는 거야. P랑 Q의 합집합에다가 바깥에 있는 놈들, 컴플리먼트. 이게 바로 벤다이어그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두 번째 거, 이렇게 P 컴플리먼트 유니언, Q 컴플리먼트는 P intersect Q의 컴플리먼트다 라고 적혀 있는 요 부분은 직접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고요. 선생님은 그 다음 번째 있는 놈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놓고 문제를 한번 그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의 다 끝났어. 오늘 강의는, 첫 번째 강의는 거의 다 끝났어. 설명을 해줄 부분들이 그렇게 많이 있지는 않다. 근데 이제 핵심 요소들만 설명을 하려다 보니까 선생님이 좀 이제 말이 많아졌는데 한번 봐봐. 자, 1번 한번 볼게요. For any set in universal omega, 오메가예요. omega, we have 이렇게 적혀있다. 첫 번째 봐봐. 이것도 별표. 이건 문제 풀 때 많이 써요. 이건 문제 풀이용이야, 거의. 문제 풀 때. 선생님, 왜 1번을 많이 쓰냐면,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써요. 자, P가, 잘 봐봐. 예를 들어서 Q에 속해 있대. 그러면, 요게 의미하는 바는, 선생님이 아까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NP라고 적혀 있는 이 안에 개수가 중요하다라고 했어. 개수는 반드시 요 자식보다는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요게 의미하는 바가 사실 되게 많아.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두 가지를 의미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이해가 됐으면 좋겠어. 사실 1번이랑 2번 요 지금 첫 번째 거 잘 봐봐. 아니 잘 봐봐. P의 교집합 Q는 그럼 뭘까? P가 Q 안에 속해 있대. 그럼 당연히 P겠지 얘들아. P겠죠. 선생님 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잘 봐봐. P가 Q 안에 완전히 속해 있대. 그러면 P와 Q 동시에 드러난 놈은 요놈. 당연히 요놈이겠죠. 그죠? 요놈일 거 아니야. 두 번 색칠이 되잖아. 그지? 그럼 얘는 봐봐. P랑 Q의 유니언은 당연히 Q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팩트가 뭐냐면 이 사실에서 알 수 있는 팩트는 요 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1번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만약에 P가 Q의 proper subset이건 아니면 subset, improper건 subset이다 라고 하면 이게 매우 중요하게 등장한다는 거. 이거는 오늘 지금 수업하면서 가지고 가야 될 가장 중요한 놈들 중에 하나. 이거는 이렇게 딱 표시해놓고 별표 때려댕. 왜냐면 이거 갖고 문제 겁나 풀 거야. 알겠죠? 이거 갖고 겁나 문제를 풀 거라고. 오케이? 자,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라고 적혀있는 거 봐봐. P 프라임. 이렇게 그 apostrophe라고 적혀있는 걸 prime이라고 읽어. 아니면 PC라고 적혀있는데 이 C의 의미는 뭐냐면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 중요하다, 컴플리먼트. 컴플리먼트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이것도 필기. P, C에 대한 설명이다. 자, 예를 들어서 universal set, 여기 선생님 오메가라고 적어놨으니까 오메가 한번 쫓아서 한번 적어볼게요. 오메가가 있고 P가 있대. 쇼로롱, 쇽, 쇽 이렇게. 그리고 나서 PC를 설명하고 싶어. 야, 그럼 PC에 적혀 있는 거 봐봐. 컨디션에 적혀 있는 거 봐봐. 오메가 속에는 있어야 되는데 엔드에다가 동그라미 쳐. 그런데 그와 동시에 P에는 있지 말래. X는 P에 속하지 말아라. 아, 이거 필기. X는 P에 속하지 말아라. 이거의 의미가 방금 한국말로 설명한 것처럼 X does not belong to, does not belong to P더라. 그럼 야, P에 속해지지 않은데 오메가에는 속하래. 그럼 요놈일 거 아니야. 그죠? 요놈이겠죠. 당연할 거 아니야. 그지? 야, 그럼 봐봐. P랑 당연히 1번. P랑 P 프라임 아니면 Q 아니 뭐 컴플리먼트. 요 참고로 요 C는 뭘 의미하냐면 컴플리먼트라는 단어를 의미합니다. 컴플리먼트. 얘들아 이 여집합이라고 하는데 여집합 속해 있지 않은 거야. 야, 여집합을 보면 얘는 뭐야? 아무것도 없어야 되지 사이에는. 아이씨, 이 자식은 그냥 공집합. 응? 이때 이 표현들을 쓴다는 거야. 그럼 두 번째를 봐봐.
두 번째를 보면 색질 예쁘게 자 P랑 Q를 즉 이제 선생님 Q라고 했는데 이제 P 컴플리먼트를 서로 합집합을 해주면 뭐가 나와? 아, 이 자식 오메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선생님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싶냐면 요 2번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 싶어. 겁나 중요. 핵 중요. 핵 중요라고 적어. 핵 중요. 씨. 어? 진짜 중요해. 왜 중요하냐면 요게 의미가 뭐냐면 이거거든. NP 더하기 자, NP 컴플리먼트는 뭐가 된다고? N의 전체 오메가가 된다고. 이거 정말 중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 문제 풀면서 아 이게 왜 중요한지 정확하게 설명해 줄 텐데 이것도 외워. 방금 아까 보여줬던 거 있지. 부분 집합일 때 그 안에 작은 놈의 숫자가 뭐랑 같다? 인터섹션의 개수랑 같다. 요 놈은 컴플리먼트면 이딴 식으로 적힐 수 있다. 중요하다. 자, 그리고 선생님이 이제 그 3번, 4번까지 동시에 설명했는데 두 번째 것도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는 안 적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들 필기해야 돼. 이 2번 필기만 하고 마무리를 한번 적어봅시다. 여러분들 뭐 수업 듣느라 고생이 많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제 세 번째 거 Important Principle 설명하고요. 문제 풀 때 중요한 거니까. 응? 이 지금 개념 중에서 되게 중요한 애가 있어. 컴플리먼트를 for two sets. 자, 집합이 두 개가 있대. A랑 B라는 놈이 있어. 집합이 두 개가 있는데 컴플리먼트를 비교하고 싶다. 아, 이거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봤던 놈들은 잘 봐봐. 1번부터 4번까지 적혀있는 놈들은 집합이 하나야. 그것도 적어놔. 1번부터 4번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놓으라고. 1번, 4번 이렇게 있었지. 이렇게 4번 옆에다가 이렇게 딱 해놓고 요거는 for a single set이라고 적어놔. for a single set. 집합 하나였을 때, 특히 P였을 때를 설명을 했던 거였어. 근데 이놈을 봐봐. 지금 선생님 뭘 설명하고 싶은 거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A가 있고 야 B가 있어. 응? B가 있는데 내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A에는 속해 있지만 B에는 절대 속하지 않은 바로 이 부분을 얘기하고 싶어. 이걸 혹자 이렇게도 적어. 대부분의 이제 사람들은 difference of two sets이라고 부르거든. difference of two sets. 근데 사실은 이제 여집합의 개념이랑 똑같기 때문에 이렇게 적는다. 자, 한번 볼게요. 이거를 수학적으로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적어. 표현을 할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어. A complement B라고 적습니다. 선생님 백슬래시를 쓴 백슬래시를 썼어. 잘 봐봐. 백슬래시를 쓴 이유는 이게 뭘 의미하냐면 complement라는 걸 의미해. 근데 선생님 아까 컴플리먼트는 C를 쓴다면서요. 프라임을 쓴다면서요.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는 이렇게 쓰기도 한다라는 거야. 자, 두 개의 집합이 있을 때는 A에는 들어가 있는데 B에는 들어가 있지 말아라라는 뜻이야.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봐봐. 그림 색칠한 거 봐봐. 자, A에는 들어가 있는데 B에는 속해 있지 않은 바로 요 부분을 우리 교집합을 통해서 아니면 합집합 이런 기호들을 통해서 한번 써볼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고민이었던 거야. 이게 여기가 별표 때대대. 잘 보셔. 여러분들 문제 이렇게 나온다고 이거를 알려주지 않고 뭘 구하라고 하냐면 이걸 구하라고 해. 자, A intersect B complement라는 걸 계산을 하라고 한단 말이야. 여러분들은 그러면 아, 요 놈이랑 완전히 뭐한다? 똑같다라는 생각을 해야 돼. 거꾸로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A에는 속해 있지만 B에는 속하지 않은 놈들 사이의 교집합. 이거 똑같잖아. definition이 똑같다고.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이제 오늘 그 지금 배운 내용들 중에서 기억을 해야 될 게 크게 세 가지가 있어. 아까 교집합이었을 때 그 개수가 가장 작은 셋이랑 똑같다는 거라. 컴플리먼트 셋들의 덧셈이 유니버설 셋이 된다라는 거랑 요 놈. 요게 중요해. 여러분들 요런 놈을 만나면 아, 이 자식은 그냥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선생님 이거 어떻게 계산해요? 막 이렇게 물어보겠죠. 당연히 좀 힌트를 드리자면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A에 있는 놈에서 뭘 빼면 돼? 다 뺄 필요도 없잖아. 뭐만 빼면 되는 거야? 아, 내가 지금 뺀 놈 봐봐. 요 놈만 뺐죠. 요 놈이 뭐였어? A intersect B만 빼면 됐다. 이렇게만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
아주 GPA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다. 어찌 됐건 되게 첫 번째 수업인데 되게 많은 걸 설명했지만 여러분들 다 소화했을 거라고 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그 3번 Important Principle부터 나머지 Example들까지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반드시 한번 풀어보시고요. 선생님이랑 같이 핵심 내용이 뭔지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의 흐름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를 한번 파악을 해보고 수업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죠.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연결해서 해봅시다. 감사합니다.